전주문화방송이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혼불 문학상의 9번째 수상작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장편소설이 이제 출간돼 독자들을 만나게 됐고 이달 중순에는 시상식이 열립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춘과 권상현 두 선비의 순교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윤 선비의 집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모사본이 발견되고 정조 임금은 이 그림을 보고 조선과 관련된 원대한 꿈과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직감합니다. 또 유교와 서학의 충돌 속에서 고민하는 정조와 실학자 정약용의 심리를 섬세하고 실감나게 묘사해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였습니다. 환상적인 역사 소설을 쓴 서철원 작가는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정으로 작가의 몫을 충분히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동성당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윤지춘, 권상현, 그 천주교 사제들의 희생된 그 모습을 한 번쯤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 올해 혼불문학상 응모작은 263편으로 예심을 통과한 6편의 작품 중에서도 최후의 만찬은 보기 드문 수작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독자들은 이번 출간을 계기로 미래에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지 고뇌하는 특정 시기의 군상들을 탐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문학적 가치 그리고 특히 최민희 선생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상 있어서 작가로서 좀 탐나는. 한편 제9회 혼불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남원 삼회면 혼불문학관에서 수상 작가 등 문학인과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